예, 전원주택을 사시거나 아니면 땅을 사서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주변 조건과 입지 요건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제대로 따지지 않고 집을 짓는다면은 나중에 재산적인 손해, 그 다음에 또잘 팔리지도 않는 문제,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원주택을 짓거나 선택하실 때 꼼꼼히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을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도시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위치가 좋으냐에 따라 가지고 재산적인 가치가 차이가 크게 나게 됩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은 농막인데 동네하고 한 500m 떨어진 아주 외진 골짜기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위에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물론 이런 장소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대자연이 한눈에 다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간섭, 방해, 이런 거 받지 않고 나 홀로 살기에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불편한 점은 더 많습니다.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전망은 참 좋죠.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하지만 밤이 돼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무섭고, 밤에 산짐승들이 내려옵니다. 정원을 멧돼지가 파 뒤집어 놓고, 너구리가 음식 냄새 맡고 와가지고 문을 끌고, 부엉이 소리 이런 거는 뭐 듣기 좋죠. 근데 그런 단점들을 웬만한 사람은 극복,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외딴 나 홀로 전원주택은 짓지 않는 게 맞습니다. 첫눈에 이걸 경치를 보고, 여기서 힐링하면 좋겠다. 야, 멋지겠다. 나도 자연인이 되겠구나. 그건 로망입니다.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습니다. 이웃도 하나도 없고, 만일에 좀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집에 도둑이 들어오거나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위치는 반드시 남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처럼 북향으로 해놓으면 습기가 많이 차고 땅에 이끼가 살게 됩니다. 채광도 당연히 안 좋게 되고 특히 뱀, 개구리 같은 양서류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정원에 뱀이 나타나고 개구리가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뱀과 개구리가 서로 잡아먹고 난리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향집은 반드시 피하시고 무조건 남향으로 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집 가까이 이런 묘지가 있으면 상당히 밤에 무섭습니다. 시골은 가로등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어둡고 밤이 되고 고양이가 교미 나가지고 우는 소리가 마치 애기 우는 소리 같습니다. 밤에 비 내리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진짜 으스스하게 무섭습니다. 정말 강큰 남자들도 밤에 그런 소리 들리고 하면은 무덤 주위를 지날 때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은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는 게 집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선에서 상당히 고주파, 그 전자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송전선이 있는 지역하고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위에 이런 축사나 양계장이 있으면 엄청나게 냄새에 시달립니다. 특히 돼지 똥냄새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심합니다. 바람이 불면 멀리 1km까지도 그 냄새가 날아가기 때문에 축사하고는 상당한 거리에, 1k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전원주택을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름이 되면은 파리, 모기, 날벌레 엄청납니다. 그것들이 집으로 와가지고 온 창문에 새카맣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혐오스러운 그런 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가 너무 산 높은 곳에 있어서 비탈길이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운전하기도 위험하고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히 눈이 오게 되면은 상당히 미끄럽고 운전이 위험합니다. 빗길에도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처럼 축대를 이렇게 높게 쌓게 되면은 물론 펜스를 치지만은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문제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너무 축대를 높게 쌓지 마시고 어느 정도 언덕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경사가 완만한 그런 위치를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진입로가 이렇게 비포장이면은 비가 오면은 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포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위치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천이나 계곡에 집을 짓게 되면은 예, 물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폭우가 오면은 모든 계곡에 골짜기에 있는 물들이 이 하천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 하천이 범람을 하면은 주위에 있는 주택가들이 침수가 되고 홍수 피해를 입습니다. 심하게 되면은 집이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미리 생각을 하시고 집을 지으시려면은 성토를 내서 1m, 2m 이상 그 평지보다 더 높게 지어서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전원주택을 지으실 때 이 집처럼 특이한 구조로 지으면은 나중에 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의 취향대로 뭐 배 모양이라든지 또 뭐 왕관 모양이라든지 또 뭐 이상한 어린이집 디자인 같은 공주 나라 뭐 이런 컨셉으로 집을 짓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더라도 일반 최신식 양옥 건물이나 아니면은 한옥집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타입 스타일의 디자인을 해서 집을 지으셔야지 주인 성격에 맞춰서 취향에 맞춰서 특이한 집을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팔 때 이 집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팔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집이 이런 집입니다. 예, 여러분 집을 지으실 때 자재를 좋은 걸 채셔야 됩니다. 이 집처럼 이렇게 나무로 짓게 되면은 비가 맞아서 지금 썩어서 틈새가 벌어져 있습니다. 특히 조립식 판넬이나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에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내구성이 떨어지면 집에 빗물도 셀 수가 있고 창호에 바람이 들어와서 겨울에 춥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이나 이런 문제도 꼼꼼히 잘 설계를 하셔서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그 통나무 집처럼 간단하게 지어놓으면 나중에 재산적인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자재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똑같은 설계를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집간 거리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람만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간격만 두고 집을 다닥다닥다닥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창문을 닫아 놓더라도 옆집에 큰 소리가 들리고 또 바깥에서 보면 집 안쪽에 뭐 하는지가 싹 다 보입니다. 너무 밀집에 있는 이런 집들은 제가 봐서는 사생활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은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예, 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주택을 지으실 때 차고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차가 비를 그대로 맞고 아침에 겨울 같은 경우에 서리가 꽁꽁 얼어 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 차고를 만들어서 차를 여기에 주차를 하셔야 예, 차도 수명도 오래가고 관리하기 편합니다. 여름 땡볕에 이런 그늘에 차를 넣어놔야 시원하지 예, 바깥에 세워놓으면 뜨거워서 탈 수가 없습니다. 전용 차고는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원주택 터를 여러 군데 돌아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저것 꼼꼼히 잘 살펴서 전원생활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나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